처음에 자 봐봐. 수학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 수를 다루는 학문 그것이 아니라 수학은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하는 힘이야. 기원 전부터 오늘날까지 수학 학습법은 절대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what, why, how야. what, why, how야. what, why, how야. 선생님이 이에 관한 강의를 찍었어요. 그걸 보고 오시면 돼. 그러면 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실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단원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what, why, how 이렇게 해서 수학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뭐냐면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야. what이라는 건 무엇이죠? 자, 선생님 눈을 말합니다. what은 무엇이야? 정의란 말이야. 정의. 뭔지 알아야 돼. 확률이 뭐야? 확률의 정의가 뭐야? 확률의 정의가 뭐야? 자, 우리가 배울 겁니다. 통계의 정의가 뭐야? 그런데 확률과 통계를 하는데 일단은 이 경우의 수와 순열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뭔지 알아야 되고 순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그냥 해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걸 선생님이 얘들아 이게 경우의 수야 라고 하면 왜냐고 묻지 않고 그냥 예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미 상 1등급이 나오고 공부한 친구라면 이 강의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태까지 과외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확통이 안 됐거나 처음으로 확통을 공부하는 친구라면 이 강의 듣게 되면 성적이 오릅니다. 그럼 제가 100% 자신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뭐라고? What? 정의. Why? 뭡니까? 증명이야. 증명. How는 뭐야? 적용이야. How가 적용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학교육의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우의 수 들어가서 대충 여기 설명하고요. 문제 갑니다. 그리고 예제 풉니다. 그리고 밑에 유제를 흉내를 내요. 예제를 보고 유제를 풀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풀려요. 왜? 쉽거든. 교과서를 보면 재밌습니다. 수학자 실생활에서 활용. 교과서 보면 쉽거든요.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학교육의 문제점. 학교에서 걸음마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뭡니까? 날아봐 이 새끼야. 걸음마를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날아봐 이 새끼야 해서 수능 기출문제 21, 29, 30번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서초에서 학생들 등급을 보면 모의고사는 1등급이야. 근데 내신은 막 3, 4등급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점수들 살벌합니다. 48점, 50점 막 이래요. 이게 현실이야.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친구들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수학은 어렵고 하기 힘들다는 거야.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십시오.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뭐라고? What? Why? How야. What은 무엇이라고? 정의야. 그냥 예제 풀고 유제 푸니까 발전 문제, 연습 문제 넘어가면 뒷부분은 깨끗한 거예요. 센서 풀면 A단계, B단계 풀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대표 문제 풀고. 다시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 다음에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하는 수학의 공부 방법을 이렇게 바꾸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는 생각하는 그릇을 바꿔야 돼. 잘못된 수학학습법, 개념 넘어가고 예제 풀고 유제 푸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개념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여러분 이런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수능을 준비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야. 야, 고3은 증명하는 거 아니야. 그냥 풀어. 망하는 겁니다. 왜 수학 공부가 안 될까요? 원리를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마음먹고 고2 또는 고3이 돼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이 안 돼요. 마음은 단단히 먹었어. 뭐 이해가 돼야 풀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자, 이제 물어볼까요?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질문할 겁니다.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자, 묻잖아. 함수가 뭐냐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배워왔는데 함수의 정의를 몰라요. 그럼 또 로그의 정의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자신한테. 로그의 정의가 뭐야? 대답을 못해요. 왜? 정의를 공부 안 했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 여러분, 수학을 우리가 무슨 학문이라고 그래? 수학은 정의 학문이야. 그리고 증명. 수학의 꽃이 증명이야. 네 자신한테 물어. 수학 공부 잘하고 싶지? 수학 공부 잘하고 싶잖아. 맞죠? 그런데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뭐야? 공식입니다. 너를 돕기 위해서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야, 널 돕기 위해서 이걸 식으로 만들어 줄게 하고 도와줬더니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싫대요. 공식 왜 싫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외우게 하니까 싫은 거라고요. 하지만 이해가 되면 여러분 너무 쉬워진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why 증명이에요. 이해됩니까? How 적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뭐에 집중하냐? 자, 어떤 인강을 듣습니다. 유명한 강사 인강을 들어 친구가 잘하는 친구들이 그럼 나도 흉내내. 아프리카의 누우떼 같아요. 누우떼. 아프리카의 누우떼. 세렝게티 초원에서 갑자기 누가 풀 뜯다가 한 마리가 쳐 뜁니다. 뛰어요.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누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동물 다큐멘터리 봤잖아. 그럼 나중에 그게 뭐이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쳐 뛰어? 그럼 옆에 있는 누가 물어봐. 너 어디 가니? 몰라. 너 왜 나 따라와? 네가 갔잖아. 하면서 나중에 거대한 군중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누는 가다 보니까 절벽이 나온 거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 떨어져.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왜 쟤들 쳐뛰지? 모르면서 따라가는 거야. 군중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다 간다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뭐 그게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 누는 그냥 뛰니까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생각하는 그릇을 바꿔야 돼요. What이 뭐야? 정의야. Why가 증명이야. How가 뭐야? 적용이야. 요건 전반부, 네 인생 전반부에 쓸 수 있어. 네 꿈이 뭐지? 왜 되고 싶지? 어떻게 이룰 수 있지? 맞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뭐지? 왜 그 대학을 가고 싶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What, why, how? 선생님이 주장하는 수학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야. 그리고 수학을 즐겁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으면 뭐하죠?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면 잘하게 됩니다. 잘하면 점수는 올라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은 뭡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문제를 풀어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동네 수학학원들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오늘 시험 통과 못해서 남겨놓을게요.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너 이거 못 풀면 집에 못 가. 이런 잘못된 거에 길들여지니까 수학은 하기 싫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 어제도 제가 한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 얘기를 말한다면 지역에서 지방에서 한 친구야. 인강으로 듣다가 현강으로 주말에 와서 듣던 친구인데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한대. 근데 선생님들 희망을 말할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홈리스, 집이 없는 노숙자가 아니라 호프리스,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힘든 이유가 왜 그래?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니? 수능이 끝나면 예전에는 선생님 제자들 고깃집 알바 많이 했었거든. 요즘은 알바생도 안 뽑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왜?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5시간 넘어가면 돈을 더 줘야 되고 이런 것이 되면서 악순환이 된단 말이야. 지금 정부 디스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사고를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얘기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냥 눈 떠지니까 살고 밥 차려주니까 먹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것을 이 What, Why, How 학습법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흉내내요. 그럼 일부 머리 좋은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수학을 잘하게 돼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안 돼요. 흔히 말해서 스펙이 화려한 학생들에게 수학 과외 받아본 친구를 봐요. 야, 넌 어떻게 이걸 몰라? 왜?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이해 못하는 거야. 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넌 어떻게 이걸 알아, 이 새끼야. 서로 다른 거야. 겪어보지 않으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걸 가르쳐줘. 수학 강의를 통해서. 됐어? 그럼 네 인생이 바뀌게 될 거야. 분명히 바뀌게 될 거야. 확통을 한 번쯤 들어본 친구들. 맨 처음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더하는지 곱하는지를 구분 못해. 선생님이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 있어. 이미 확통 다 들었대. 근데 이유도 모르고 공식 외우고 문제 풀던 친구가 선생님이 강의를 쫙 해주니까 눈이 번쩍 뜨고 아, 이게 감탄하면 너무 행복해요.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아져서 선생님이 지금 해피한 거야. 이게 옳다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네 주변에 있는 잘하는 애가 하는 거를 그냥 문제풀이, 제 문제지 뭐 샀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What,
why, how야. 알겠어? 정의와 증명을 통해서 문제에 적용시킬 거야. 그러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수학 점수가 완전히 올라가게 됩니다. 100% 자신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확통으로 갈게. 자, 나티브의 수학 학습법 뭐라고? 다 따라합니다. What, why, how.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새로운 단원 들어가면 먼저 정의. 그 다음에 나오는 공식은 증명. 알겠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는 거야. 문제 풀이만 됐다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학교에서 교과서로 거짓말을 가르쳐 줄게. 시험 문제는 뭐야? 따라봐 이 새끼야. 근데 문제는 뭐야? 나는 새끼가 있어요. 왜? 선행을 했고 엄청나게 퍼붓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에게 근성을 통해서 니들이 걔들을 잡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알겠어? 분명히 됩니다. 이해돼? 지방에서 와서 힘들고 안 된다고 했던 친구가 부모님의 자랑이 됐다고 찾아왔다니까. 이제 23살 군대를 갔다 왔는데 세무사 시험이라는 그 어려운 시험을 한 해 1차, 2차를 동시에 합격했다고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What, Why, How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우지 학습법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자, 출발합니다.